말씀이 열리기 전에 이 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고개라고 하면 누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부르는 이 아리랑고개, 이석도 부르고 시석도 부르는 이 아리랑고개. 그러나 이 아리랑고개라는 고개가 어디에 있는지 이 옛날 가위도 없었고요. 또한 노인들의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옛날로부터 한 영원토록 넘어갈 이 아리랑 고개는 어떠한 고개가 되어야 하며, 또한 이 아리랑 고개인 께서는 장차 어떠한 민물겨운 얘기가 있을 것이겠습니까? 너희들의 노래를 들으니까 네. 가슴은 더욱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힘든 놈의 신세가 가능하구나. 아버지, 저희 어른들 수고하세요. 마누라는 겨우 들어서 죽고 늙은 놈의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산 수가 없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종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하면 진짜 엄청납니다. 아버지, 여행객이요? 네, 아버지. 아니다, 아니야. 항상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 창이 감옥에 가시는 자식이었다. 그런데 여행 남아. 네. 자, 네 어머니가 숲은 감옥고 농장은 얼마나 사람이? 자, 농장은요, 두 개의 이름하고요. 감을 길이다 하겠다고 발전될 때는 안 되겠죠? 길이라는 게 다 차로야. 아우, 그런도 못된 상상.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이. 세월에 60년 만들어드려도 이렇게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 또 매일 신경들을 간대요. 아버님은 어디를 간들을 소용이 없니? 내일 밤에 쇠 먹을 수가 있어야지. 아버님 집에 갔는데 저희를 흔들한 것도 모르겠어. 떠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차, 가정의 진행은 괜찮은가?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 좋은 양반을 했고 그리고 그 양반을 했고 네, 부족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런데 아버지, 저 어서 들어가 주민 싸세요. 이러다가는 너무 동물 떨겠습니다. 뭐냐? 그럼 어서 들어가자. 정말 된다. 나도 떠날 생각을 하니까 다시 믿어. 그런 말 말아. 나는 더 기가 막힌다. 나는 가슴은 다른 삶을 무릎 만들어 뛰는 것이 싫어. 우리 아버지랑 삶을 아니다, 아니야. 모두가 다 살짝아. 우리가 서로 구해주는 일이라서 어느 때나 만나든지 모르고 나는 너만 기다려서 너는 나만 기다려서 고구려니 정말 신사만 다시 돌아오고도 다시 와서 농사를 지어서 편히 있었다. 그러나 눈치 없이 떠나가는 이 길남의 아들이야. 그들은 싸우시다. 영영 신사만 다시 돌아오고 저 먼저 기다려 마른다니 하루하루 성민나가 신앙을 간단히 쓰거든. 예, 난이가 아리랑고개 넘어서 너를 찾아서 구하는 것도 믿기만 해도 오르네. 나는 너를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나는 아리랑고개 넘어서 너를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잡아가 아리랑고개 가면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일로 나와서 가자. 어떻게 수다 년 동안을 쓰고 자세한 분들이 지저지같이 참았던 이 문제를 하다 보니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지, 오지 마세요. 그래서 지원을 되면 우환히 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명부님을 떼도 아버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년 인간을 다시 돌아와서 인간이 흔히 나가던 밤에 우리 부모의 산지에 손이 나고 가십시오. 자, 일로 나와서 가자. 아버지, 아버지. 점점 다스리던 아버지 어디로 가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또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